네,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세와 더불어서 테이퍼링 속도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의 확산세와 더불어서 이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파월 의장의 발언과 증시 상황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이제 증언을 한 내용이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까지 뭐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향후 테이퍼링 속도가 조금 조절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가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저께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기대가 무너지면서 전일 그 발언 이후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향후 이제 테이퍼링 속도는 아마 지금보다는 좀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억 달러 정도를 지금 감축을 했는데요. 이 감축 속도가 200억 달러 또는 300억 달러로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테이퍼링이 빨리 종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금리 인상 부분도 내년 하반기에서 내년 중반 정도로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는 좀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제까지만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무서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12월 이제 시작이 됐죠.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지 또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12월 증시도 아마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눌렀었던 가장 큰 요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병목과 인플레이션 우려거든요. 뭐 현재 상황에서 이두 가지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 지금 변수가 오미크론 변이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개에서 세 개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변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오미크론 변이가 그러니까 특성이 파악되는 한 2주 정도는 아마 시장의 급등락은 아마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전일 뭐 급락을 했다가 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급등락은 좀더 이어질 것 같고요. 일단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반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떨어지기 이전 수준이 뭐 3,000포인트 때까지는 뭐충 바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오미크론이 전염성이나 뭐 중증 진행성이 뭐 델타 수준 정도까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시장은 좀더 불안감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기본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는 개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백신 개량형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조금 시장 불안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이 좀더 심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더 농후해질 수 있는 거고요. 최근같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공급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뭐 디스플레이션에 관련된 진행된 가능성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특성이 확인된 이후에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자일 경우에는 뭐 계속 그 이런 부침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약간 반등했을 때 일부 물량을 조금 축소하셔서 혹시 뭐 나중에 뭐 불안한 감이 나와서 특성이 확인된 이후에 아마 재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오미크론의 특성이 확인이 된 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국내 증시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나 철강 같은 부분은 좋았는데 또 지금 K배터리 대표 3사 종목들의 주가는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요인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11월 수출 규모가 월간 규모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604억 4천만 달러에서 전년 대비 3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 분야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DRAM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섞인 게 뭐 있긴 했었지만 120억 달러로 해서 지난해 대비 40% 늘었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48억 4천만 달러여서 지난해보다 이제 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로는 뭐 계속 뭐 안 좋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진행될수록 뭐 수출 부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수출은 물론 7.5%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셀 부분이 특히 이제 주가가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분사로 인해서 이제 계열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계열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들이 좀 계열사에 대한 평가를 적게 받는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그 주가가 밸류를 좀 적게 받았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셀 업체의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셀 업체는 계속 지금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 개선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완성차 업체의 내재화 이슈입니다. 현재 그 2차 전지 회사에서 봤다가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나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경우도 뭐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그 국내 3사의 경쟁 제품인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완성차 채택 증가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LFP 관련된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지금 각 그 완성차 업체가 뭐 저가형 모델에서는 LFP 배터리를 장착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뭐 2차 전지 회사 셀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조금 성장세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반면에 K배터리 3사 이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증시 흐름이 상반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업체에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소재 업체는 향후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는 국내 3사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소재 업체의 높은 경쟁력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우수한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국내 소재 업체를 잡는 것은 뭐 그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셀 배터리 회사가 조금 더 이제 그 가격이 제대로 반영이 되려고 하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그러니까 분사되어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의 상장 이유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뭐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상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돼야 아마 셀 관련된 업체들은 해당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되는 업체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차별화되어 있는 제품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재 관련 쪽 기업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